안녕하세요. 총옥수입니다. 다름이야 제가 예를 들면 그 자정이랄까요? 우리가 정육외통이죠, 이게. 정육외통 자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해서 송때 있고 원때도 있고 명때도 있고 지금 청때도 있는데 이 청때 이건 옹종이에요. 관지도 참 좋아요. 관지도 대체 옹종유제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팠어요. 데칼로 해가지고 윤곽으로 해가지고 아주 팠고 테트도안도 좋고 우리가 보면 요거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 만들기 쉽냐면 우리가 저이 자정이라는 그 유약을 바른 다음에 한번 그 구운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보석가루랄까요? 우리 청때 보면 보석가루, 도자기 가루 있잖아요. 이제 마누 유약 같은 거,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마누 유약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돌가루 같은 거. 그런 걸 우리가 백청으로 이렇게 또 다시 붙인 다음에 각을 만들고 또 그거를 다시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도 공력이 한 번에 군게 아니라 몇 번을 같이 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은 자정을 넣은 다음에 과다 배척을 넣은 다음에 다시 그군 거지. 이거 가지고 뭐 그냥 뭐 자정을 전부 다 입혀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가보세요. 요거 이제 그 많은 유약으로 요걸 배척한 다음에 다음에 자정을 틈에다가 다 넣은 거예요. 표시 없이. 그러니까 너무 잘 그린 거죠. 잘 만든 거고 참. 그리고 보면 이 백철이라는 것은 이 돌가루 같은 거, 마노가루, 예를 들면 옷가루, 옥에서 보면 우리가 화전옥 같은 거예요. 그거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유약을 썼다고 하잖아요. 화전옥이라는 건 갈아가지고 그걸 분말해가지고 그러면은 되게 그 유약에 그빛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유약을 하다 보니까 백첩을 이렇게 만든 거니까 백첩도 보다시피 이 꽃무늬 한번 보세요. 꽃무늬가 상당히 아주 그냥 잘 그렸어요. 옹종 때 특이하게 장기형병 치고 뭐 나비도 보세요. 나비도 호전문도 너무 잘 그렸죠. 호전문도 너무 잘 그렸어요, 보면. 이, 어떻게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고, 이걸 백첩을, 이렇게, 돌가루 같은 거, 천연 재료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물이니까. 그러니까 자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송때도 있고, 웅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귀뚜라미 집, 아니면 무슨, 고독대 완, 뭐, 무슨, 장경병, 하는 소병, 꽃병,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공병도 이런 게 있고, 근데, 이거는 그, 옹종 때, 옹종 때도 이런 거 많지가 오히려 송때 명때가 이런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옹종 때 특히 이런 그 꽃병식으로 해가지고 장경병이 드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나중에 참고적으로 공부 많이 되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 높이가 한 29cm, 높이가 29cm가 맞나? 29cm 정도 되나요? 그리고 위에 지름이 한 8cm 되고, 내경 지름으로. 그러니까 이 상당히 보면은 알다시피 이거 제가 한번 한 바퀴 돌아볼게요. 너무 장기형 편이치고 너무 잘 그렸죠. 그리고 이 보면은 이 태첩이 너무 그, 아까 보석가루를 해가지고 너무 잘 만들었고 아주 위에부터 이게 보면은 이어나갔잖아요. 아주 그, 연화문에다가 하나 목단꽃 같은 데다가 같이 내가 항상 그냥 이게 돌아가면서 올라갔다고 항상 보면은 쭉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 유심히 보라고 옹정 때 특히요 이런 거 허전문에다가 상당히 발색도 좋고 이런 도자기는 우리 시청자분들 뭐 어차피 그냥 무섭게 지금 왜냐면 이거는 화해하지도 않고 뭐든가 보는 게좀 뭐랄까 누가 팍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그냥 은은한 색깔 그냥 어느 정도 좀 고전적인 색깔, 그런 색깔 담은 사람들에게 밋밋하게 지나간다. 이런 것도 상당한 좋은 기물이니까 참고로 공부가 돼가지고 좋은 기물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